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추동이라 하면 요렇게 계란 풀어서 만든 거죠? 혹시 계란 없이 소스에 버무린 소스 가추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맛있는 소스 가추동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는 2인분 기준이고요. 돼지고기 로스로 200g 날팍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소스 가츠동에 소스를 먼저 만들 건데요. 우스타소스 3큰술, 미림 3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작은술. 한번 끓이면 소스 가츠동의 소스는 완성입니다. 고기는 쇼가야끼용으로 얄팍한데요. 후추만 살짝 뿌려 반으로 접어 준비해 줍니다. 앞뒤로 밀가루 골고루 뿌려 고기도 준비됐네요. 이제 튀겨볼게요. 기름 온도는 170도 정도로 설정해주세요. 밀가루 묻힌 고기를 계란, 빵가루 순으로 튀김 옷을 입혀서 가끔씩 뒤집어 가면서 노릇하게 튀겨줄게요. 요대로도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바삭한 소리까지 맛있겠죠? 하지만 오늘 만들 요리는 소스 가츠동. 그래서 한숨 식은 소스에 버무려 밥 위에 얹고 소스도 더 끼얹어서 소스 가츠동 완성입니다.
된장 조개랑 스케모노를 더하면 식당에서 파는 소스 같지도 정식 같죠? 드실 때 미소시루를 먼저 마셔 입안을 적셔주고 이제 새콤달콤한 소스가 베인 갓즈 한 입. 소스가 듬뿍 베인 밥이 더 맛있는 건 안 비밀. 튀김하고 식은 기름은 범람 기름통에 걸러 보관. 어떠셨나요? 제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